자, 민나상 코니차 도쿄 K장 데스. 지금 기묘한 이야기를 끝내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있잖아요. 7월 11일 날 오늘 어떻게 좀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와 좀 어떻게 좀 아다리가 또 맞는데, 사실 제가 게스트 방송을 할 건데요. 누가 오는 줄 알아요? 여섯 글자로 그 라 비 아 모 델 분을 게스트로 모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모델명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사진이 겁나 많이 뜨는 거야. 여러분들이 분명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럼 뭐 모델 뭐 언제 알려줄 건데요? 뭐 얼굴 어떻게 알려줄 건데요? 언제 알려줄 건데요? 자, 제가 화요일날 7시에 이 분과 그라비아 모델분과 인터뷰를 할 거, 게스트 방송을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다 통역을 할 거고, 여러분들과 궁금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그라비아 모델분께 할 겁니다. 자, 인스타 도쿄.k, 그 다음에 페이스북 도쿄.k 보시면요, 월요일날 제가 이 분의 성함과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그런데 얼굴이 되게 베이비인데 몸이 너무 안 베이비여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운영자분도 되게 선정적인 방송이 될까봐 되게 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옷을 다 나온 옷을 입고 오기를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릴 건데, 같이 이렇게 세일러 복장입니까? 같이 이런 세일러 복장입니까? 근데 그분은 이거 터질 것 같은데, 내 머리가 이렇게 뚱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단아한 옷을 입어도 굉장히 안단한 몸매를 소유하고 계세요. 제가 아마 실제로 본 분들 중에 아마 가장 어흥한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즐겨찾기 하셨다가, 그리고 알람 보내셨다가, 일본 그라비아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건지,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촬영할 때 돈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라비아 모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그리고 이 친구의 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는 어떻게 그라비아 모델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케이팝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을 후원해주시면 이 친구랑 같이 제가 리액션을 좀 연습해가지고 같이 리액션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 좀 홍보도 하고. 근데 워낙 유명해. 진짜 유명하더라고. 아니 나 진짜 그래서 뽕을 한 진짜 5만 개를 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 턱까지 이렇게 나도 한번 올려봐야지. 등을 끌어. 나도 근데 와르크 나이. 그분 앞에 있으면 제가 굉장히 얘가 낯을 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런 것처럼. 진짜 나도 막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 두 개 합쳐도 그분 한쪽이 안 돼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눈물이 난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날 일본인 여자 그라비아 모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셔야 할 게, AV 배우분이 아니고 그라비아 모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뭐 그 야동 배우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맥심이나 이런 모델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그라비아 모델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정적인 질문이나 너무 야한 질문 같은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7시, 시간도 너무 좋고 적당하다. 7시에 우리 그럼 그라비아 모델 친구분이랑 같이 만나도록 해요. 즐겨찾기 지금 하셨나요? 설레고 있는 당신, 좋아요와 지금 아프리카 TV 분들 업 눌러주세요.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인스타와 페이스북에서 그 여성분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화요일 7월 11일 저녁 7시 화요일날 아프리카 TV에서 만나요. 안녕. 도쿄 K쯤 되시죠? 아,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얘를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되나?